실용만점 가방과 포근한 목도리, 그리고 귀여운 액세서리까지. 이 모든 것이 양털과 바늘, 비눗물만 있으면 완성된다는데, 초보자들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양모 벨트의 마술. 지금부터 양털의 무한대한 실속으로 따라와 오소.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오늘같이 쌀쌀한 날에는요, 옷을 입어도 아, 포근한 옷을 입고 싶다. 그리고 패션 소품을 찾을 때도 뭔가 좀 따뜻함을 주는 그런 소품이 없을까라는 생각했는데요. 또 이런 날씨에 우리 주부님들께 포근함을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매력 있는 남자죠. 박범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후끈후끈한 보일러가 되고 싶은 남자 박범수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주부들께서 많은 관심 분야 있으실 걸로 압니다만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가볍고 따뜻한 패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들이 궁금증을 저희에게 문의를 해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주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나선 제작진. 도착한 이곳에서 만난 주부들, 삶의 여왕 제작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모두 손뜨개 삼매경에 빠져있는데, 혹시 손뜨개를 하는 동아리 주부님들 아니세요? 아니요. 우리는 고생하는 주부모인 옛사람이에요. 바로 이들은 환경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옛사람 주부들. 이들이 하는 주 활동은 세제가 필요 없는 천연소재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등 가정에서 쉽게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부들인 것. 얘네들부터 시작되니까. 누구 노란색 실 있어? 어, 나한테 있어. 근데 이것 봐라. 짠. 우와. 예쁘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 이거 선물 같은 건데. 근데 이거 손으로만 만든 것 같아. 에이, 설마. 휴대폰 고리, 아이들 장난감, 거기다 패션 소품까지. 이 모든 작품이 다 양모 벨트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네요.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진짜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어, 나도, 나도. 삶의 여왕에서 만드는 것 좀 꼭 알려주세요. 직접 체험을 통한 고민 해결, 주부 체험단 선발. 오늘의 주부 체험단 선발 과제는 바로 고난이 기술이 필요한 다트 던지기. 다트의 원판을 향해선 옛사람 주부들. 누가 먼저를 것도 없이 동시에 화살을 던지는데, 과연 오늘의 주부 체험단은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패션 소품도 천연 소재로 장미경 주부. 아싸. 양모 벨트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배혜진 주부. 바로 이들이 양모 벨트 공예를 직접 배우게 될 주부 체험단. 네, 옛사름이란 이름이 참 정겹고 독특합니다. 오늘은요, 환경을 사랑하는 옛사름 동호회 주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정미경, 배혜진 주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저희에게 또 아주 소중한 도움 말씀 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동서울대 뷰티 코디네이션과의 이미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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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여서 뭘 하시나 했더니 천연 수세미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 그 옛사름 동호회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모임이세요? 예, 저희는 그 일단은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주부들의 모임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천연 수세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천연화 작품을 만든다든가 뭐 천연 비누도 있고요. 그리고 면 생리대 등등을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아, 뭐, 두루두루 고민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그렇죠. 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주부님들의 모임. 그 중에서도 옛사름이라는 이름의 또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배진 주부님, 옛사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옛이라는 단어 하나와
사름이라는 고유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합쳐져서 옛사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희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의미로 우리 주부들의 작은 소모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VCR에서 보니까는 우리 다들 양모 팰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녹색 생활 실천을 하는 거와 또 양모 팰트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그 일단은 양모가 우리기 때문에 천연 소재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지향하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맞았었고요. 사실 저는 양모 펠트라는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요즘에 또 유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왜 유행인지 교수님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요즘 참 웰빙 시대에 아주 소재로서 천연 소재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양모 펠트는요. 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랑도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양모를 그 생산하는 국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의류라든지 뭐 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로 이렇게 많이 다뤄져서 제품화 됐었고요.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양모 펠트가 굉장히 많이 성행이 돼서 지금 주부 사이에서도 각광이 높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들어온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아주 그 호응이 좋습니다. 야,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예? 환경도 생각하시고.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펠트 하면은 부직포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양모 펠트와 그 일반 펠트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 부직포라고 말씀을 나연희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직포로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게시판에 예쁜 것들을 많이 잘라서 이렇게 스티치를 해서 바느질을 해서 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부직포 같은 펠트는 일반적인 그냥 펠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크릴 성분이고요. 저희가 오늘 그 천연 소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 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이지요. 저희가 오늘 다룰 양모 펠트, 천연 펠트는 바느질도 필요 없이 바로 제품화가 될 수 있는, 털에서 바로 제품화가 될 수 있고 천연 소재고 이래서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 양모 펠트 공예 오늘의 체험주부 정미경 그리고 배진주부님께서 직접 배워오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함께 배워보시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기 급상승 중인 양모 펠트 공예. 실용적인 소품에서 인테리어 작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작 방법 또한 간단해서 센스 있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펠트공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 펠트공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나선 두 주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모와 바늘만 있으면 어떤 소품이든 만들 수 있다. 양모의 마술사 필트공예 전문가 김혜진.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양모 펠트와 물과 바늘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바늘 하나면 액세서리는 물론 모든 피션 소품이 뚝딱.